시간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연장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볼 건데요. 네, 여기 두 손가락에다가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얘예요. 근데 얘가 저희 가게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이걸로 이제 아트 같은 거 세미나 했을 때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이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아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화면보다는 사실 실제가 조금 더 귀염귀염한데 잘 맞죠? 다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얘네들이 레이스도 이렇게 그린 거고 약간 땡땡이도 이렇게 다 똑같은 디자인인데 스타일만 다 다르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스타일 다른 아이들을 이제 원장님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연장하는 거랑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뭐 항상 라이브 방송이나 다른 방송 보셨을 때 어떤 게 진짜 그 방법이 맞다, 기술에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근데 샵에서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신 거니까 샵에서 하신 원장님들께서 조금 더 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에 뭐가 마음에 드시나요? 레이스. 얘가 이뻐요. 그러면 얘랑 하나는 이거 러프젤 하나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점을 찍어놨더니 얘가 자꾸 초점을 잡는 것 같아. 자, 팁을 이제 연장을 할 건데, 자, 카누 팁, 콘 팁, 이지풀 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다 다른 이제 장점들이랑 단점들이 있어요. 단점? 단점이라고 하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써본 결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하나씩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지풀팁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라는 쉐입이 있고, 오발이라는 쉐입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뼈다귀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달려서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되게 얇아요. 엄청. 그래서 이렇게 많이 휘어지는 이런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랩핑을 한다든지, 손톱을 좀 얇게 연장하고 색깔을 칠하고 싶은 손님들이라든지 그런 손님들한테 사실상 되게 좋겠죠. 근데 그런 원장님이 있어요. 저는 이두 가지 다 말고 하나만 하고 싶은데 어떤 거를 해야 할까요? 답은 라운드죠. 왜냐면 라운드를 사면 갈면 오발이 되니까. 근데 오발은 라운드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가지 중에 꼭 해야 되겠다. 하나만. 그러면 저는 라운드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네, 되게 사용하시기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사용해서, 하실 때는, 팁을 양쪽에서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필수굿이 전체적으로 좀 퍼질 수 있게. 왜냐면 팁에 힘이 없다 보니까 필수굿이 퍼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붙일 때 얘를 붙이셔서 위아래로 살짝 이렇게 컨트롤 해줬다가 더 눌러주면 필수굿이 훨씬 더잘 퍼져요. 그래서 손을 요렇게 움직이셔서 꾹 눌러가지고 핀큐어를 싸주면 훨씬 더 편하게 연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손을 요렇게만 대지 마시고 얘를 대고 나서 손을 검지랑 엄지로 요렇게 움직여가지고 요렇게 대준다든지 아니면 위아래로 살짝 필수굿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안쪽이 비게 되면 나중에 필인을 할때 너무 발음을 굴릴 뻔했어요. 필인. 저희 외국에 이렇게 거래하시는 원장님이 항상 전화하면
fill in 돼요? fill in? 이렇게 하셔가지고, 굴릴 뻔했네. 재수 없게 굴릴 뻔했어. 제가 외국에 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 줬다가, 이렇게 위치를 손을 바꿔서 눌러 주시면은, 훨씬 더, 그 필속옷이 채워지는 게 조금 더, 잘 되실 수 있어요. 손톱에 굴곡이 생기면 얘가 잘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자, 그 다음 설명드릴 거는, 자, 카누팁. 자, 카누팁이 처음에 먼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카누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단해요. 그래서 C커브가 이제 틀리죠? 자, 여기 보시면, 카누팁은 이렇게 아몬드 모양으로 조금 짧게 생겼고, 콘팁은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의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은 뭐냐면, 요 C커브예요. C커브, 안쪽에 커브. 그래서 손톱을 이렇게 딱 댔을 때, 이 커브에, 이 안쪽 커브, 여기 안쪽에 커브가 이렇게 딱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 커브가 맞아줘야 되는데, 손톱이 막 독수리처럼 생기신 분이나 C커브가 많으신 손님들은 이렇게 안쪽이 깊은 아이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통씩은 있어줘야지 이제 사용하시기가 훨씬 더 용이에요. 왜냐면 손님들은 손톱이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피치랑 클리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콘팁은 아이보리랑,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리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얘는 콘팁이에요. 얘는 카누팁이에요. 근데 얘는 스퀘어 모양으로 이렇게 딱 자르게 되면, 여기가 살짝 동그라면서 스퀘어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얘는 약간 항아리 모양 같은 스퀘어가 나와요. 그래서 스퀘어가 진짜 스퀘어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퀘어 모양이 예쁜 애는 이렇게 일자로 쫙 뻗은 콘팁이 일자로 딱 잘랐을 때 훨씬 더 여기가 슬림해 보이겠죠. 왜냐면 C커브가 많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요두 가지 중에 정말 하나만 해야 한다. 난 무조건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한다면 이제 스퀘어까지 잡힐 수 있는 콘팁이 훨씬 더 낫겠지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커브가 많은 손님이거나 커브가 없는 손님에게 둘다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종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명이었고, 자, 여기 원장님의 손을 보면은 C커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손톱에 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원장님은 콘팁을 하는 게 훨씬 예뻐요. 커브가 좀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콘팁을 사용을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딱 보고, 아, 예, 이분은 콘팁이 어울리겠다. 이분은 카누가 어울리겠다. 이거를 딱 바로바로 아시면 훨씬 더 시술하시기에 용이하세요. 여기까지 이제 카누팁이랑 콘팁의 설명이었고, 원장님만 계속 말하네. 아우, 진짜 웃겨. 너무 재밌어, 진짜. 저한테 맨날 전화 오는 원장님. 커브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할 텐데, 딱 맞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 팁이 딱 맞아서 지금은 좋아요. 하지만 얘가 이렇게 딱 맞게 되면 여기에다 베이스도 바르고 칼라도 바르고 아트도 하고 이러면 너무 뚱뚱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는 손톱의 이 길이, 넓이보다는 한 1mm 정도 작은 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맞거든요. 요걸로. 근데 요거를 골랐을 때 지금 6번인데, 얘가 조금 더 작은 걸 했을 땐 어떤지 한번더 보는 거죠. 그러면은
사이드가 맞아서 얘가 괜찮으면 조금 더 작은 걸로 하는 게 훨씬 손톱 모양이 예쁘겠죠? 그러면은 제가 얘를 붙여가지고 얘로만 그냥 뭐 클리어 올리고 마무리 그냥 연장하는 거라면 요걸로만 하면 조금 더 약할 수 있어요. 왜냐, 얘를 꽉 눌러서 작은 사이즈를 눌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에 필수 붓의 양이 적겠죠? 그러면은 유지력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면 필수고 양이 적으니까. 근데 약간 요렇게 넓이가 있는 게 있으면 얘를 살짝 들어서 붙이게 되면 필수붓이 안에 손톱과 닿는 요 필수붓이 양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가 조금 더힘 있게 되겠죠. 근데 오늘 저희는 위에 칼라도 바를 거고 아트도 할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해서 꽉 눌러주고 위에다 힘을 실어줄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하고 얘를 붙이셔야 돼요. 사이즈를 골라서. 자, 얘도 요게 맞아요. 요두 개가. 그러면 힌트로 해가지고 할 거고 손톱은 길이를 조금 줄일게요. 손톱의 길이를 줄일 땐 손님한테는 근데 사실 물어봐야 돼요. 지금 여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술을 받아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같이 그냥 하는 거지만 물어보지 않았어 지금. 물어보지 않고 했지만 사실은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이 손톱 길이를 그대로 가져가고 싶은지 그 길이를 줄이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이를 자르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기 손톱 길이를 조금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염두를 해서 손님한테 물어보고 시술을 하는 게 사실상 좋아요. 그래서 라운드로 이렇게 갈아주고. 요 정도면 될까요? 빗반사가 맞죠? 그다음 매칭을. 자, 저는 버퍼로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매칭을 제대로 내주고 거스러미를 제대로 제거를 해서 오랫동안 가게 만들어야 사실상 손님이 좋아하지. 얘가 살짝 버핑만 되게 얇게 해놓고 나서 시술을 하게 되면은 오래 가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단하게 오래 가도록 해서 저는 얘를 보수를 나중엔 해줘요. 피린을. 근데 얘가 붙어있는 힘이 조금 약하게 되면은 사실상 나중에는 떠서 다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조금 강하게 느껴지시는 원장님들은 240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뭐 간다는 것보다는 지금 긁어내는 정도로 이렇게 애칭을 내는 거예요. 거스러미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는 거죠. 원장님 손잘 보여요? 저기? 오늘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 끝마치고 이렇게 집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자, 손톱 옆에 굳은살을 좀 갈아줘서 팁을 붙일 때 옆에 살이 올라와서 붙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너무 과도하게 갈지 말고, 그냥 살짝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정도. 지금 푸쉬업은 이제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오늘 조금 바쁘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이렇게 해주고. 연장을 이제 해볼게요. 팁에 먼지가 있어서 털어주고요. 필수구 저는 통젤로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통에다가 부어가지고. 통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통에다 부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병에 있고 반은 통에 있고. 집에 안 가는 분 부럽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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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났네. 자, 필소굿을 발라주는데 밀착력이 이제 있도록 부산 가고 싶다. 지금 카메라랑 같이 동시에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각도가 오늘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발라주고요. 다들 집중해서 봐서 그런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초점이 잘안 맞아요? 밑에가 갈색이라서 그런가? 자, 그 다음에 팁에다가 먼저 발라놓고. 자, 이걸 팁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시는 영상을 사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큐티클 라인에서 프리엣지 라인으로 내리게 되면 여기 하이포니키움 있는데다가 필수굿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요. 약간 저만의 방법인 거죠. 초점이 자꾸 안 맞네. 그죠? 멀리 해야겠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필소굿을 양을 조금 충분히 손톱에다가 놔두고 너무 많이는 하지 않고요. 얘를 바른 애를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준. 맞춰서 드림프.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살짝 각큐어를 했잖아요. 자, 그러고 나면은 필수군 양을 저는 여기, 하나도 그게 없게, 이제 모자란 게 없게 저는 이렇게 넣는 편이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 필수굿이 이렇게 넘쳤잖아요. 조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각큐어가 됐을 때 얘를 이렇게 잘라줘요. 약간 제가 시술을 해보니까 이제 그 필수굿이 양이 조금 만약에 모자라거나 조금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떨어져서 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큐어를 하고 나면 필수굿이 이렇게 되게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모자란 거 없이 되게 단단하게 붙어요. 이렇게 해주고, 큐어 해주고, 그 다음 옆에 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사이드 월까지 다 필수 굿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수 굿 양이 너무 적게 되면은 옆에 라인 사이드가 뜰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안쪽에다가 발라주고 그런 다음에 원래는 입에다가 물고 하는데 오늘은 동지가 있으니까 싸달라고. 근데 이거 지금 필수 굿으로 붙이는 거 하신 원장님들이 톡이 많이 오시는데 하나같이 넘치면 어떡하냐, 양이 적으면 어떡하냐, 뭐 되게 많이 이렇게 넘친다 아니면 뭐 그런 거. 아, 우은주 원장님인가 보네. 자,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려서 적는 게 보이면 힘을 살짝 빼고 일자로 맞춰서 지금이에요. 자, 지금 이게 맞는데 자, 보면은 여기 사이드에 이쪽 부분이 손톱이 안으로 딱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가 떠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갈아줘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다 붙이게 되면은 안 되고 여기 스트레스 포인트랑 후리엣지 라인은 항상 잘 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붙여야 돼요. 이쪽에 라인 여기가 잘 붙어야지 절대 손톱이 아프지를 않은데 여기를 띄워놓고 붙이게 돼요. 왜냐면 여기를 신경을 쓰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 프리엣지 라인이 제대로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프리엣지 라인을 붙여줘야 손톱이 여기 뜬 데가 없어서 타자를 치거나 손톱 끝으로 쳤을 때도 뜨는 느낌 없이 아프지가 않거든요. 필수 굿이 여기 조금 이렇게 양이 나가면 각큐어를 하고 이렇게 잘라주면 되게 쉽게 딱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큐어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라이브 방송하거나 할 때 다 붙여서 나오니까 이거를 보실 일이 없잖아요. 거의 연장을 다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샵에서 진짜 이거 넘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원장님도 되게 많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진짜 중심으로 딱 붙여줘야 되는지 프리엣지 라인이 제대로 붙어야지 사실 위에는 갈아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영역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손톱에 예쁜 손톱에다가 그냥 정말 아무렇지 않은 편편한 손톱이나 예쁜 손톱에는 당연히 붙이면 당연히 다 잘 붙겠죠. 근데 손톱이 굴곡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큐티클 라인이 지금 여기 원장님처럼 한쪽이 조금 꺼져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 부분은 당연히 필수 굿이랑 팁이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 고민이 되죠. 아, 어디다가 맞춰야 되지 도대체? 조금만 더 할게요. 어디다가 맞춰야 되지? 그 답은 프리엣지 라인에 붙어있는 이 접착면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가 여기 큐티클을 맞춘 데서 여기가 이렇게 떠 있으면 거기 프리엣지 라인이 떠 있게 되면 손톱하고 공간이 생기니까 당연히 거기에 피로도도 되게 많이 할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톱 끝이 들리는 느낌도 되게 많을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알콜로 닦아줘요. 이렇게 필수 굿이 나온 애들은 미경화가 있잖아요. 산소랑 결합한 아이들이 있는 애들은 그 미경화 자체가 알러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수 굿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베이스나 우리 젤들 모두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미경화가 남으면 항상 닦아줘서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클렌저나 아니면은 알콜로 닦으면 되는데, 팁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 발톱.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게 엄청나게 쏟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필수구시나 이런 카누팁을 붙였을 때 궁금증이 엄청 많으세요. 제가 하나씩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얘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이 플라스틱에는 아세톤이 닿으면 안 돼요. 그러면 녹아요. 그죠? 아세톤이 닿으면 녹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되게 강하지 않은 약한 애로 얘를 닦아줘야 돼요. 근데 얘를 클렌저로 닦거나 강한 클렌저 아니면 아세톤으로 얘를 닦으면 얘는 벌써 이미 한번 녹아요. 그 상태에서 또 베이스를 바르고 또 그러고 나서 뭐또 닦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꾸 얘는 녹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로 갈라지는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 원장님이 젤 클렌저를 계속 닦았거든요. 그리고 젤 클렌저가 계속 닦고 닦으면서 이 아래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얘가 당연히 녹아버리겠죠.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힘없이 완전 얇게 만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오늘 되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위에 보니까 다시 한번더 설명해 달라는 원장님은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되고요. 독수리 발톱처럼 앞으로 굽은 경우는 어떡하냐면 독수리 발톱이나 손톱처럼 이렇게 굽은 경우는 그분은 밑으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피로도가 자체가 여기 하이포인트랑 밑에 꺼져 있는 부분에 되게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은 손톱이 이렇게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상태로 자라나도록 주는 손톱의 구조가 훨씬 더 안정스럽고 또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콘팁을 붙여서 이 앞쪽을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콘팁이 지금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간 요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필수구시 양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독수리 손톱이 밑으로 향하면서 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원래 우리가 손톱이 자라나는 이 직선 방향대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수굿이 자연 네일 밖으로 넘칠 때팁 밑에 넘친 게 보이는데 이렇게 살짝 넘치는 거는 다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 일자로 딱 되게 되려면 팁을 완전히 딱 갖다 붙이고 딱 위로 올렸을 때 그렇게 괜찮은데 지금 요 정도는 사실상 칼라 바르고 했을 때 보이지도 않고 밑으로 돌렸을 때도 그렇게 많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많이 넘쳤다. 그러면은 거기에 탑젤이나 베이직실을 바르고 나서 탑젤을 발라서 여기에 두께를 맞춰줘서 넘치지 않은 것처럼 보여야 돼요. TV에 하얘지진 않나요? 닦은면? 닦으면 하얘져요. 근데 이 닦은면이 약간 하얘졌죠, 지금도? 이게 원래 아이보리 색깔이라서 약간 하얀데, 하얘져도 얘는 물에 씻으면 괜찮아지는데, 녹아버린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세톤이랑 클렌저가 강한 건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그쵸? 프리엣지를 채워야 되죠. 맞아요. 그래야지 당연히 거기 부분에 이제 더스트도 끼지 않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때가 이렇게 끼더라도 각질이나 막 이런 게 끼더라도 당연히 그 색깔이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채워주고 나서 탑젤 같은 걸로 마무리를 해줘야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 디자인은 오발이 예쁘니까 손톱 모양을 동그랗게 만들어 줄 거고요. 깔끔하게 채우는 방법? 그거는 뒤쪽으로 돌려가지고 브러쉬 1번 같은 거로 채우셔야 돼요.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얘를 한번 채워는 볼 텐데, 일단
세우는 건 근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살짝 놓듯이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쉐입을 이렇게 다듬어 주고. 스트레스 포인트에 젤이 껴서 피부랑 붙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을 항상 잘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큐티클 라인은 지금 이제 케어를 이제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이링을 이렇게 살짝 해줘서 단면을 조금 맞춰주고 아니면 드릴이 있으신 분은 드릴을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화일로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뭐 상관없어요. 뭘 해도. 그래서 케어는 자, 지금 미리 케어를 했다면 어차피 화일로 살짝 여기를 갈아냈을 때 지저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일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화일을 다 하고 좀 이따가 케어가 들어가면 돼요. 지금 어이구야. 완전 지진 나네. 되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화일이 되게 얇아서 딱 들어가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얇은 띤 화일로 사용을 라이트 파일 같은 거 이런 걸로 엣지를 갈아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자,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다들 화일링 없이 붙일 수 있는 팁입니다. 이렇게 사실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화일링을 하는 건제 방법이에요. 저는 이걸 화일링을 다 해요. 왜냐? 이거는 이게 자라나오잖아요? 얘가? 이렇게 자라나오면 여기에 팁이 붙어 있는 이 위치가 여기쯤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화일링을 해주고 얘를 이렇게 베이스를 이제 필소 붓을 바르고 하게 되면은 되게 말끔하게 쭉 자라서 나오는데 얘를 내가 파일링을 안 하고 여기에 딱 그대로 붙으면 그대로 하면 그 플라스틱이 힘이 좋다 보니까 이게 팁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 플라스틱 힘이 좋다 보니까 여기까지 약간 내려왔을 때 살짝 뜨는 게 생겨요. 그런 적 있어요. 네? 네. 대답해 주셔야죠, 네. 언니님. 저희 리허설 하나도 안 했는데. 그렇게 뜨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연장을 하고 나서는 나는 또 이거 한번더 재활용해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피린이니까 그게 외국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제 방법이기도 하고 외국의 방법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연장을 했을 때 손톱이 뭐 물어뜯는 손톱이나 손톱을 교정하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번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뜨는 방법 하나 없이 뜨는 거 하나 없이 하고 싶어서 저는 좀 꼼꼼하게 시술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드도 한번더 이렇게 갈아주고.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어디야? 프리엣지 라인은 딱잘 붙었잖아요. 근데 여기 부분이 떠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큐티클 라인이 여기가 살짝 들어가신 원장님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떠 있으면 얘는 갈아서 네일 베드랑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화일링 하나도 안 하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다 성격 차이겠죠? 얼만큼 완벽하게 시술을 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 이거 10개 다 채우는데 화일링 하나도 없이 할수 있는 손톱은 정말 예쁘게 생긴 굴곡이 하나도 없는 그런 손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완성이 될수 있지만 사실상, 그런 손톱이 아니라면 큐티클 라인의 화일링 정도는 한 번은 하고 지나가줘야지, 하나도 걸리는 거, 이렇게 만졌을 때 하나도 걸리는 거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팁 시술을 손님한테 한 번이라도 해보신 원장님은 아실 거예요. 자, 요렇게 갈아주고 나서 이제 케어를 하는 거예요. 케어는 지금 이제 갈아주고 그러고 나면 더 이게 되게 지저분하게 간 거랑 그다음에 팁의 여분이나 필속옷이 진짜 조금이라도 넘친 거 그런 거 모두 잡아낼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하고 이제 케어를 하고 베이스를 바르면 훨씬 더 깨끗하게 들어가는 거죠. 지진하고. 그래서 이렇게 갈아주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근데 연장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되게 빨리 되는 거거든요. 손님한테 할 때는 사실 카메라가 없으니까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죠. 해서 케어는 이제 생략을 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연장을 하면 아예 턱이 하나도 없이 진짜 걸리는 거 하나 없이 얘가 자라서 위치가 바뀌어도 뜨지 않게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한번더 알콜로 닦고요. 원장님만 계속 말해. 누가 보면 심은 줄 알겠어. 제가 맨날 얘기하죠. 누가 심은 줄알 수도 있다고.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큐티클 라인이 아무래도 여기 필속옷 붙은 데보단 여기 큐티클 라인이 조금 더 살짝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속옷 바르면서 거기를 채워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연장을 했고, 필속옷이, 조금 더 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르고, 지금 이렇게 하얀 거 있죠? 요거는 언더에 생긴 거라서 나중에 그 탑젤이나 이런 거 바르면 다 없어져요. 닦아서 생기는 것들이니까. 다들 콘팁이나 이런 거 써보셨으면 이런 현상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큐티클 라인에 살짝 양을 좀더 해서 그러면 이제 맞춰지겠죠? 하고 다음 제가 밀착력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항상 강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 붓질을 이렇게 할때 하얀 부분이 생기잖아요. 걔도 브러쉬를 지금 몇 번씩 대니까 이렇게 하얀 부분이 투명하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부분은 항상 밀착력을 이렇게 많이 줘야지 손톱에도 베이스가 꾹꾹꾹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지력이 좋아지시죠. 손님들이.
이렇게 하고 댓글이 막 올라오나요, 원장님? 언니네 내일 원장님만 얘기하나? 해주고 큐하고 그런 다음에 다섯 개다 바르면 램프에다가 넣고 쭉 하고 다른 손 바르고 있고 뭐가 많이 지나갔는데 잠깐만 콘팁이고 유튜브 보니까 카노티브에서 먼저 아트하고 나중에 필수고 바르기 전에 큐어하던데 안정적으로 잘 유튜브 보니까 카노티브 먼저 아트를 하고 나중에 필수고 바르고 큐어를 하던데 네, 그게 비투과가 그렇게 확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우유빛이나 이렇게 조금 투명한 색깔들은 괜찮아요. 근데 비투과가 이제 안 되는 컬러들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저도 그걸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손님한테 시술을 할때 솔직히 100%를 저는 좀 추구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투명한 컬러가 배드 쪽에 있어서 끝쪽에만 이렇게 프리엣지 쪽에만 그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확다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라면 저는 좀 솔직히 비추예요. 굉장히 팔 되는 거 어디 갔어요?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구나. 자, 요렇게까지. 그럼 연장을 이제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원장님한테 저는 제 컬러는 다 이렇게 찍혀 있어요. 난 불량만 해. 난 우리 손님들한테 다 좋은 거 주고 난 불량 가져. 이렇게. 자, 제가 앞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요렇게 찝는 집게를 찍고 이렇게 컬러 차트를 넣어서 손님한테 쿨톤인지 웜톤인지 너가 한번 해보고 있어라 약간 이렇게 했었잖아요. 손님께서 해보세요 이렇게. 자, 요쪽 손으로 원장님 손에다가 대봐서 원장님한테 이거 해봤어요? 뭐가 네, 어울리는지 자기한테 저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손님한테. 그래서 이걸 세워놓고 이렇게 할수 있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걸로 이렇게 명암꽂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찝는 걸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식혀놓고 다른 손을 시술을 하거든요. 원장님이 그럼 쿨톤도 이렇게 해보세요. 뭐가 맞는지. 뭐가 더 어울려요? 자기한테 맞는 거 쿨톤, 웜톤. 그러니까 양쪽에 두 개를 두고 이제 하니까 웜톤. 원장님은 웜톤이 마음에 드는구나. 그러면은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컬러의 색깔, 쿨톤, 웜톤. 그건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 손님 손이니까. 내 마음대로 쿨톤, 웜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오발도 괜찮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걸 추구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나중에 다 이제 또 손님한테 이것저것 쓸수 있는 걸 써야지. 그쵸? 서로서로 위하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자, 지금 보면은 그러면 제가 오늘 발라드릴 컬러가 5번하고 4번이에요. 수줍은 베이지랑 수줍은 복숭아 이두 개인데 얘가 웜톤이고 얘가 쿨톤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수줍은 복숭아가 더 어울릴 텐데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원장님이 마음에 드시는지 얘를 하니까 진짜 좀 손이 까매 보이긴 한다 맞죠? 갖다 대니까 그쵸? 직접 봤을 때 내라고 해야 될것 같아서 내라고 하면 안 돼요. 내라고 해야 될것 같아. 에이 진짜. 그러면 안 되고. 근데 웜톤이니까 수줍은 복둥아. 근데 그렇게 손님한테 진단을 해서 해봤거든요 이번에 발에도. 근데 되게 어울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손님도 어머 이런 게또다 있어? 뭐 이렇게 또 하시고.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투명한 애들은
다 큐어하고 완전 큐어해도 되거든요. 수줍은 복숭아를 케어를 안 해서 좀 더럽다.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케어까지 할수 있는 시간은 안 돼서. 엄마? 놓쳤어. 까지. 자, 바르실 때 이렇게 차근차근 바르셔야 되는데,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결이 생겨요. 그거는 무슨 좋은 칼날을 갖다 놔도 결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점은 유의를 하셔서, 자, 그러면 이렇게 칼날을 바르고 살짝 각 큐어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다음 넘어가고요. 저는 원장님들한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예쁜 걸 보여드리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기본기가 잘돼 있어야 사실상 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최대로 도움이 되고 그걸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실 기반이 되세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트를 많이 보여드리고 뭐 하면 당연히 제품 많이 소개하고 좋죠. 근데 지금같이 설명이 조금 길더라도 이런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진짜 제품 활용하는 건 원장님들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물 넣을게요. 그래서 다섯 개를 이렇게 바르고 큐어하고 그러고 반대손 바르고. 나도 차트 저렇게 해야지. 맞아. 차트판 못 쓰는 조그만한 팁은 무광 발라서 저렇게 해놓으니까 손님들도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큐어를 하는 동안 이제 필름을 자를 거예요. 필름은 색깔이 조금 이 누디톤에 맞도록 해주면 되거든요. 새틴 아이들이랑 흰색, 그다음 골드. 색깔은 어떤 거는 상관없지만 얘가 은은한 애들이다 보니까 자, 저희 매직 시저 잘 드는 거 아시죠? 저희 신랑이 헤어를 해요. 이걸로 머리도 잘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좋다 그러던데. 자, 필름을 자르실 때는 이렇게 짧게 잡으셔야 돼요, 짧게. 얘가 이렇게 길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덜렁거리는 애를 자르기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얘를 짧게 잡아서, 이렇게 짧게 잡아서, 손에 올려두고 계속 가위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얇게 잘리는 애, 두껍게 잘리는 애, 지가 알아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미리 잘라두지는 않아요. 손님 앞에서 보여줘요. 이렇게. 채 쓸고. 그 다음에 흰색 딴 데다가 또. 쇠살고, 왜 이렇게 많이 써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붙이려고. 그래서 많이 썰어요. 자. 아트는 되게 간단한데 오늘 설명이 좀 많았죠? 대답 없는 그녀. 부끄러움이 많아. 실을 바르고 나서 구멍이 뽕뽕 나는 거는 미경화 정도가 두 개가 이제 달라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그것 때문에 뭐더안 좋다거나 벗겨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항상 얘기 드리는 거죠. 베이직 실을 아래쪽에만 이렇게 발라주시는 겁니다.
하나 하고. 유리라서 단점이 있다. 안 집히네. 이렇게 안 집히기 있어요? 유리는 틀리네요. 항상 유리에서 안 해봐서 항상 수건이나 이런 걸 깔아놓으니까 안쪽까지 붙이려면 이 끝쪽을 이렇게 잘 붙이셔서 이렇게 붙여주고 끝에. 손톱이 짧으신 손님이 한다고 하면 여기에 필름이 이렇게 튀어나가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뾰족하게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흰색 너무 두껍다. 얇은 걸로. 필름이 반질반질한 애들이 이제 위로 보이게. 얘왜 자꾸 따라오네? 해주고. 흰색깔 또 하나 더 넣어주고.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훨씬 더좀 디테일해지니까요. 아, 24초 남았어요. 저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1시간 다 됐거든요. 다시 들어오세요. 왜 이렇게 초점이 자꾸 안 잡힐까? 카메라가 더럽나? 밑에 뭐가 빛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봐. 자, 이제 좀 들어오셨으니까 바로 시작을 할게요. 필름을 여기 옆쪽에 이렇게 눌러주고,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핑큐어 쏘고, 껐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려서 살짝 눌러주고, 핑큐어 쏘고, 이렇게. 그래서 끝쪽이 다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옆쪽 아 이게 빛이 막 있어가지고 유리 때문에 그런 거구나. 깔까요?
진.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내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붙여주고.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까 분들이? 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얘를 올려두고. 엄마? 핑큐어를 자,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고, 싸주고, 이렇게. 그러면 끝까지 붙으니까, 이렇게 해준 다음에, 램프, 핑큐어하고. 아, 맞죠. 비 때문에 그랬구나. 저잘 몰라요. 초짜여서. 인스타 초짜. 이럴 때 손님들이 좀 한번 놀래주죠. 우와, 뭐야? 막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조금 삐져나가고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이것 때문에 뜨거나 이런 일은 전혀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 얇기 때문에 중간중간 다 베이직실이 들어가 있어서 전혀 뜨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 끝까지 이렇게 다돼 있죠? 끝까지 싹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핀셋으로 한번 눌러줘서 큐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베이직실로 한번 레이어드. 쭉 발라주고. 자, 한번 밀착시키고 나서 양이 좀 적을 수 있으니까 살짝 한번더 올려주고 끝까지 한번 싹 쓸어줘서 뚱뚱해 보이지 않게 만들고 큐어 끝에 해주고 각 큐어. 베이직실은 이렇게 잠깐만 해줘도 큐어가 되니까요, 바로. 끝까지 베이직실로 한번 덮어요. 왜냐면 베이직실을 덮고 바로 탑젤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더 필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한번 필름을 잡아놓으면, 훨씬 더 필름 쪽에 있는 부분이 뜨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니까. 자, 그러면 투명한 아이와 투명한 아이잖아요. 투명하고 투명한 아이기 때문에 더 큐어 안 하고 바로 탑젤 들어가도 얘네들이 다 투과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스무디. 스무디를 바를 때 가쪽에 비는 게 없이 항상 신경 써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아요.
아이고, 지진 났다 또. 교화해주고, 뜨거워요.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게 뭐 힘든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장하면서 좀 많이 얘기를 나눠서 시간이 많이 갔죠? 교화를 할게요. 여기까지는 근데 별게 없죠, 사실. 자, 근데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러프젤에 대해서인데요. 이렇게 물러나고. 자, 러프젤을 할 때는 샵에서 하고 나서 나 혼자 다 닦아내려면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절대 이쁜 팔레트에 쓰지 않아요. 저는 하고 다 그냥 버려요. 그래서 러프젤은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오늘은 알디라는 녀석을 쓸 거예요. 이 아이. 그래서 러프젤은 알갱이가 보다시피 이렇게 커요. 내가 이렇게 누른 대로 그냥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점도이고 되게 찐득찐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힘은 좋은데, 힘은 정말 강철같이 좋은데, 얘는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눌러서 만약에 바르지를 않았거나 아니면 얘가 조금 밀착이 덜 되거나 하게 되면 그 안에 공간이 생기면서, 바스라지거나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러프젤은 이렇게 떠서 지금 두개 손가락 할 거잖아요. 자, 만약에 요 정도 콩만큼의 콩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떴어요. 지금 두 손가락의 양 조금 더 많이 할까요? 그럼 콩두 개. 콩두개 정도의 만약에 양이에요. 그러면은 두 개를 색깔을 다르게 할 거거든요. 맞아요. 가격 오류가 있었어요. 자, 러프젤을 하나는 그냥 그대로 온전히 사용할 거고, 하나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원장님들이 잘볼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색깔을 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알료가 좀 충분하게 들어있는 칼라젤을 여기에 믹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진짜 쌀 눈곱만큼만 이렇게 섞으면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보라색을 섞으니까 색깔이 연보라가 되었죠. 그러니까 색깔이 이렇게 알료가 많아서 영향력이 있는 아이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토니젤로를 여기다가 이제 섞은 거예요. 그러면 연보라도 되고 여기다가 파랑을 섞으면 또 하늘빛이 나는 애가 또될 거고 베이스 컬러가 핑크기 때문에 조금 더 소프트한 그런 색깔로 변하겠죠. 흰색이면은 훨씬 더 환할 거고 그래서 이 색깔을 이렇게 쓰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러프젤을 섞었고, 그 러프젤에다가 얘는 칼라를 섞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조금 더 묽어졌을 거고, 얘는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알갱이가 이렇게 큰 아이들 안에 쏙쏙쏙 되게 큐어가 잘 되면서 분자의 크기가 조금 작은 올리고물을 넣어줘야 돼요. 그 아이가 베이직실이에요. 지금 쓴거 232번입니다. 여기다가 베이직실을 조금 이렇게 섞어줘요. 자, 베이직실을 섞는 건 여기 들어오신 58명만 아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만 아실 수도 있고요. 자, 얘를 섞으면 자, 이렇게 점도가 변해요. 자, 점도가 변해서 바르기가 쉬워지면서
또 다른 말로는 밀착력이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훨씬 더 큐어가 빨리 되고, 또 얘네들이 더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을 여기다가 넣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베이직실을 이렇게 섞어서 넣었어요. 그러면은 너무 묽게 쓰면 안 돼요. 그건 러프젤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러프젤은 조금 더 단단한 제형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묽은 아이들을 하면 안 되고, 약간의 점성은 있지만, 그 아이가 샤이니지라는 펄을 머금고 있을 정도의 점도는 되어줘야 돼요. 이해 가시죠? 아이고, 또 지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2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를 거예요. 2호. 항상 러프젤은 이렇게 떠서, 따로 떠서 써주셔야 돼요. 따로 떠서. 한번 표면에 있는 걸 닦아주고, 필름을 너무 얇게 넣는 것보단 조금 더 두께 있는 걸 넣는 게 훨씬 이뻐 보인다, 그죠?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러프를 찍어 올려서, 모양을 만들 거예요. 오늘 정컬러 주문했으니까 쌤이 라방 할 때. 아, 혹시 아까 전에 연락 주신 분인가요? 맞나요? 유블리? 그래서 더 지금 심도 있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원장님 말고 또 다른 분 오늘 정컬러 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분도 되게 궁금해하셔서 그분도 여기 들어와 계시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하트 모양을 조금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 얘로. 왜 이렇게? 요렇게 하트 모양을 조금 대충 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좀 움직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2호 브러쉬를 이용해서 얘를 컨트롤을 이제 해야 되는데, 밀착력을 줘야 되니까 꾹꾹 눌러서 꾹꾹꾹. 자, 꾹꾹 누르고 옆으로 갈때 얘를 막 돌려서 이렇게 가져가죠, 그죠? 러프가 바를 때는 조금 컨트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 바르실 때는 3호 브러쉬 쓰시면 편하거든요, 힘이 좋아서. 근데 이렇게 모양을 만들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컨트롤이. 근데 얘는 요즘 다른 샵에서는 잘 하지 않는 그런 제형의 아이들이라 되게 조금 독특하게 손님들한테 시술하실 수 있어요. 엄마. 자, 이거를 꼭 하트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체를 발랐을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대충 색 이제 맞춰놓고 뒤로 손가락을 손님 손을 돌려서 원장님 램프를 빼드릴까요? 괜찮아요? 근데 화면에 안 보여. 화면에 안 보여요? 저 램프를 빼야겠다. 수첩 필수? 아. 제가 원래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시간을 끌면서 막 이렇게 2시간씩 하진 않는데, 원장님이 마침 온다 그래가지고 예쁜 거 보여주려고 진짜 이렇게 했는데 예쁜 거 같죠? 마음에 드세요? 네, 예뻐요? 근데 많이 배우죠? 예뻐요. 네. 직접 보니까 네. 1대1 가회야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 오늘 외박, 외박도 하고. 외박 각이라면서. 나도 외박 하고 싶다. 진짜. 왜 신랑이에서 본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그럼 하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양을 이렇게 올려주는데 예쁘게 올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언뜻이만 슬쩍 올려놓으면 돼요. 막 삐죽삐죽거려도 상관없거든요. 상관없고. 자, 여기는 또 다른 색깔. 여기다가 보라색 올렸죠? 러프는 발에 하면 진짜 예뻐요. 반짝임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러프는 아시는 분들만 아시니까 오늘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은 알겠네. 계속 언니네 내일 원장님만 쓰죠. 런던 원장님이다, 에듀케이터. 괜찮아요, 거긴, 코로나.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 마스크 잘안 쓴다던데. 이렇게 해서 뒤로 돌려가지고. 저희 한국은 참 진짜 맞죠? 참 잘하는 것 같죠? 막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주고. 양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하면서 모양도 맞추고. 자, 이게 양을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를 물어보신다면 샤이니지 알맹이가 박혀서 얘가 잡고 있을 정도의 발이 들어가는 깊이. 그러니까 너무 얇게 만들어 놓으면 샤이니지가 잘 빠지겠죠? 너무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샤이니지가 다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러프젤 속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아예 묻혀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샤이니지 양이 좀 많이 쓰이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중간을 잘 찾아서 넣어야 되는 게 조금의 숙제긴 해요. 자, 이렇게 하트 만들었어요. 포인트로 넣기도 되게 괜찮고, 하트 프렌치 해도 되고. 맞아요. 한국 대처 진짜 잘하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린더 브러쉬 6번을 이용해서 샤이니지를 올릴게요. 제가 여기 사용한 샤이니지는 이제 조금 그 반짝반짝 많이 되게 그 스노우 폴링이랑 그 다음에 아이프리즘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아이프리즘을 사용을 해볼 건데, 아이프리즘이 이제 요 알맹이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 다음에 트로피칼은 우리 아까 전에 대답해 주신 원장님께서 구매를 하셔서 여기에 잘 어울릴 것 같아 가지고 또 센스 있게 꺼냈어요. 난 한 명을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요게 채슬린애가 훨씬 더 이제 입자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붙여줘야 돼요. 입자가 큰 애부터. 그렇게 해주고 나서 뭔가 끝까지 푸쉬로 밀어내려고 그래서 그런지, 필수고 속옷을 할 때 접착력이 좋아서 그런지 긁어내다 보면은 손톱까지 같이 대패처럼 밀릴 때가 있다. 그거는 조금 더 녹여주셔야 돼요. 조금 더 녹여주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 원장님이 너무 접착력이 좋도록 딱딱딱딱 눌러서 잘 해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녹이는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그 시간에, 녹는 시간에 케어를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어요. 자, 실린더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살짝살짝 얘네들이 이렇게 이빨을 세워서 서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만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알갱이가 얘가 좀 더 크죠? 얘보다는, 그죠? 트로피컬보단 얘는 스노우볼링이거든요. 스노우볼링을 또 살짝살짝 이렇게 찍어줘요. 얘 같은 경우는 탑젤을 이제 안 하니까 시간 절약이 좀 많이 되죠, 발에다가 했을 때. 그리고 하트를 만들어줄 때 너무 크게 넓게 만드시면 손톱이 또 똥땡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돼지 똥땡이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올려놨죠, 반짝반짝. 본더, 뭐지? 본더 안 발라도 되나요? 본더를 바르면 훨씬 도움은 되죠, 당연히. 본선도 보이려고 할 때, 그럼 샌딩 버퍼로 하는 게 안전한가요? 그거를 하고요. 속오프를 하고, 속오프를 하고 나서, 어머, 여기 건드리면 안 되는데. 샌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속오프를 하고 샌딩? 본선도 보이려고 할 때 샌딩 버퍼로? 근데 녹이는 걸 좀 그 케어하는 시간에 조금 많이 쏟으셔가지고 하고 있으면 잘 녹던데 저는. 밀착력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도대체. 장난 아닌데. 이렇게 올려주고 반짝반짝. 실제가 더 예쁘죠? 네, 엄청 맞죠? 반짝반짝. 그거는 다 녹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거니까 조금 더 그걸 해주세요. 조금 더 녹여주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거 꺼낸 거 같은데? 스펀지. 그러고 나서 스펀지로 얘를 이제 날이 서 있는 애를 이렇게 누르면 돼요. 트로피칼 되게 예뻐요. 트로피칼이 진짜 예쁜 애인데 빛을 못 봤어요. 저희 다이아미 재료 중에는 진짜 진짜 괜찮은데 빛을 못 본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딸려오는 약간 이렇게 딸려오는 애들이 없어야 돼요.
이게 스펀지에 딸려오는 애들이 많은 거는 러프 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샤이니지를 조금 더 해주셔야 돼요. 약간 치즈같이 살짝 따라오는 애가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콕콕콕콕 눌러서 얘네들을 안정시켜 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4호 브러쉬로 해도 되고 2호 브러쉬로 해도 되고 뭐 눌릴 수 있는 거면 아무거나 그냥 갖다 대면 돼요. 4호가 어디 갔지? 4호가 없다. 그럼 3호로 이렇게 일자로 생겨가지고 납작한 애들로 이제 옆에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옆쪽을 꼼꼼하게 눌러서 시술. 자, 그런 다음 손으로 살짝 키친페이퍼로 닦아주고 이렇게 눌러줘서 트로피칼이 이제 단종이거든요. 그래서 3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트로피칼의 색깔이 3개만 남아있어요. 그것도 저희한테 3개밖에 없고. 진짜예요. 저기 보면 진짜 3개만 남아있어요. 그럼 이제 2개 오늘 2개 남는 거예요. 네, 2개 그 원장님이 사셔가지고. 진짜, 진짜. 전 거짓말 안 해. 동그란 모양 이렇게 찌그러졌다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똥꼬 파주고. 제가 6살짜리 아기가 있으니까 똥꼬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게 돼요. 똥막 이러면 완전 난리 나요. 좋아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큐어를 하는데 큐어는 스트레이트로 1분 쭉. 손님이 하다가 전화 받는다고 손 빼면 절대 안 돼요. 아, 그럼 끝났다. 오렌지 원장님하고 그레이지 바이 조이. 아, 트로피칼에 스노우 폴링 아이프리즘 이렇게 세 개. 근데 저거 디자인은요 아무거나 해도 다 이뻐요. 꼭 이거 꼭안 해도 되는데 이 디자인 자체가 귀염귀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염귀염하는 거랑 어울리는 그거를 쓰는 거죠. 저기 뭐지? 빨리 톡 주신 분만 갈수 있어요. 저기 지금 2개인가밖에 없어요. 아까 한분 하셔서 원장님 뺐다가 다시 한 번만 더 넣을게요. 한 개다, 한 개. 한 개만 있어요. 다른 센터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 다른 센터 없나요? 똑똑. 빨리 들어와. 1번 브러쉬는 그냥 1호. 자, 다른 센터 똑똑. 자, 여기 빨리 오세요. 지금 트로피칼 하고 싶으시대요, 원장님들께서. 아까 전에 천안센터 들어온 거 봤는데. 자, 여기 1호. 1호 이렇게 생겼어요, 딥라이너. 자, 뺄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원장님들. 꼭잘 봐주세요. 이거는 진짜 아무도 잘안 보여주는 거. 자, 일단. 여기 끝에 나와 있는 애들이 있으면 정리. 자, 러프 젤은 미경화가 남아요. 미경화가 남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경화가 남는 아이를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거 집에 가서 안 빠져요? 이거 밥할 때 빠질 것 같은데. 그래, 집에 가고 있는데 하나 빠졌어. 이거 다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 이제 내일 되면 없는 거 아니야? 다 빠지고? 막 이래요. 그게 손님, 여기 손님 들어있는 거 아니죠? 똑똑.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위기감. 위에 뭐 덮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까슬까슬거리고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빡빡빡빡 닦아서 지금 내가 너의 손에 시술한 이것은 여기서 다 털고 가도록 두 번씩, 세 번씩 올라가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버퍼가 되는 거예요, 얘가. 키친페이퍼가. 갈아주는 듯하게, 원장님.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키친페이퍼가 찢어질 만큼 얘를 비벼주는 거예요. 그래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전 손님한테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러프젤 아무리 예쁘게 올리고 해도 알갱이가 빠져서 그 뭔가에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불안함? 그걸 줬다고 하면 그건 시술을 제대로 한게 아니죠. 자, 손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한두 알 빠지실 수 있어요. 다 빠지진 않아요, 절대. 한두 알. 한두 알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밥할 때 드시기 싫으면, 꼭 장갑을 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절대 다 빠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 약간 까슬거림, 원장님 한번 만져봐요. 까슬까슬해요, 살짝. 네. 그쵸? 근데 머리를 감고, 머리는 하루에 한 번은 감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감으면 얘 까슬거리는 거 전혀 없어지고 완전 매끈해져요. 왜냐? 깎이거든요. 우리가 파도에 돌이 깎이듯이. 생각보다 많이는 나는 맞죠? 것 같아요. 네. 이거. 뭐지? 이렇게 자꾸. 네. 그게 오고 있어요. 잠깐만 끌게요. 그래서 꼭 닦아주셔야 돼요. 꼭. 이거 저장. 제가 유튜브에 올릴게요. 유튜브에. 미경 대리님도 계셨네. 그 트로피카를 혹시나 주문하시고 싶은 원장님들은 저한테 톡을 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세분 제가 본사에 한번 물어볼게요. 있는지. 자, 이렇게 하고 완성이 이제 됐죠? 그러면 뒤로 돌려서 이렇게 지금 이제 지저분해져 있는 상태에 아까 전에 저희 부산센터 고객님께서 물어보신 얘를 이렇게 닦아주고 깨끗이 준 다음에 더스트 브러쉬로 좀 털어주고요. 블루매직 원장님, 이제 들어오셨네? 맞죠? 아닌가? 아까 계셨나?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무광이니까 스무디를 바를게요. 스무디를 1번 브러쉬, 전, 1번 어디 갔지? 그래서 아까 버렸던 호일 가져와서 저는 이거 하고 나서 이렇게 닦는 게 너무 싫어요. 러프젤 하고 나서 닦는 거 너무 싫어. 자, 그래서 얘를 자, 보세요. 원장님, 아까 보여달라고 하신 거.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큐어를 손님한테 조금 해주시면 돼요. 절대 하이포니키움에 바르면 안 돼요. 하이포니키움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팁이랑 손톱의 경계면까지만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뒤집어서 큐어 한번 할게요. 자, 레이스가 예쁘다고 하셔서 레이스를 그려볼게요. 레이스. 아니요, 스무디를 발랐어요. 아까 스무디였어가지고.
RPRQ 저희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있는 듯 합니다. 자, 빼고요. 나중에 큐어 이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고요. 자, 레이스를 그려볼게요. 자, 레이스 그릴 때는 안쪽부터 그리는데, 얇게, 그리고, 보여요? 안 보이죠? 밖으로 나가 있었다. 이거 올라가. 맞아, 내일 애들 유치원 가잖아요, 그죠? 계약이죠. 드디어 내일부터 이제 해방인 건가? 브러쉬 계속 친다. 원장님 직접 보니까 이거 카메라 대면서 이렇게 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죠?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성 들여서 보여드릴 때 진짜 막뭐 댓글 쓰고 힘내고 이렇게 힘 주시고 하는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카메라 초점 맞추면서 그려내는 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자, 이게 근데 이게 유튜브에 잘 올라갈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점을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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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자, 이렇게 찍어주고 호니젤로를 조금 많이 묻혀서 눌러줬다가 뺐다가 눌러줬다가 뺐다가 이렇게. 포니젤로는 탑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큐어해서 끝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질감 아트가 되는 거예요. 좀 2D스러운. 실세가 더 예쁜데, 그렇죠? 이렇게 넣고 큐어하고요. 레이스예요, 레이스. 감사합니다. 예쁘다고 해주셔서. 탑안 해도 돼요. 탑안 해도 안 떨어져요. 시멘트에 갈기 전까지. 시멘트에 갈면 갈려요. 근데 그냥 해도 괜찮아요. 또 다른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말이 없어졌어. 그래도
원장님이 손을 되게 잘 대주셔가지고. 잘 보이나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막 뼈를 휘려고 그래, 막. 뼈를 막 돌리려고 그런다 해. 카메라에 맞춰야 돼가지고. 카메라를 코에다가 거의 갖다 놓고 하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안 보이는 거에 제 눈엔 안 보이고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자, 약간 레이스가 뒤에 비친 것 같이. 주고 이번에는 조금 더 막 뭐라고 막 올라오나 보다. 안 보여. 이렇게 조금 더 해주고 나서 큐할게요. 해주고 거기에 뭐가 좀 그릴까요? 약간, 약간 보라 같은 느낌이 이쁘겠다. 응? 제가 예쁘려나? 좀 밝은 게 어울리겠지? 여기 봄이라서 그죠?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더 점 찍어주고 이렇게 네, 넣을게요. 요거는 포니젤로 12번입니다. 보면서 같이 숨 참아줘서 감사합니다. 다 했는데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뒤집어서 큐 한번 할게요. 아까 뒷면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스무디를 뺄게요. 큐어가 다 됐어요. 자, 하고 나서 항상 마무리 미경화 닦아주시고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반짝반짝 뒤에 얘 때문에 안 보인다. 광을 자꾸
초점이 나가냐? 왜 그럴까요? 됐다.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오늘 한 아트예요. 감사합니다. 얘는 세트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따라 해보세요. 네. 리프트를 사가야겠다. 아니. 다른 색으로 해도 예뻐요. 러프젤이 예쁜 느낌이 있어요. 이런 무광의 보석같이 이렇게 반짝거리는 느낌.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잠시만요. 나가지 말고 계세요. 제가 러프젤 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네, 웨딩네일이에요. 저 시집을 다시 가야겠어요. 러프젤이 제가 이제 해놓은 건데 러프젤을 이제 색깔이 베이스가 이렇게 C처럼 이런 약간 베이지, 많이 베이지가 있고 오늘 사용한 RD, F 이제 이렇게 있는데 베이스의 색깔이 바뀔수록 이렇게 똑같은 색을 섞어서 사용을 했는데 다 색깔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러프젤은 발에다가 아니면 손에다가 좀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러프는 매력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러프젤을 사용만 잘하면 조금 특이하게 손님들한테 발을 여름에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탑젤을 안 하는 거니까 이제 러프젤 아래쪽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줘서 손톱, 발톱이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도록만 잘 만들어 주신다면 러프젤을 해가지고 손톱이 뭐 잘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지가 안 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예쁘죠? 러프젤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러프젤에 색깔에다가 다 섞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거죠.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러프젤로 한 아트도 되게 많아요. 러프젤은 체크 같은 경우도 되게 예쁘게 나오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여기가 되게 밝은 곳인가? 큐티클이 좀 손이라 좀 어쩔 수 없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캡처할 수 있게 알죠? 이거 이제 이거 순서 해놨거든요. 캡처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맞아요. 러프 위에는 수채화나 이런 거 예쁜 것도 되게 많아요. 캡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고, 다른 건 또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사용하시는데 잘 모르시면 저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 네,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원장님, 코로나 조심해요. 런던에 조심해야 돼.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안 나가시네? 저걸 보여드릴까? 러프젤이 이렇게 체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기 위에 이런 체크도 할 수 있고 얘도 러프 이렇게 얘도 러프 얘도 러프 얘도 러프
단초 러프로 한 디자인이 러프. 얘도 러프. 얘는 러프 흰색. 옛날에 해놓은 거. 근데 오늘은 색깔 바꿔서. 얘도 러프. 얘도 러프해서 탑젤 가는 거. 러프는 탑젤해도 돼요. 러프 탑젤해도 되니까. 러프로 한 아트가 많아요. 러프로 할 수 있는 디자인도 되게 많고. 네, 겨울용이죠? 얘는 화이트로 하는 거예요. 아까 오늘 한 디자인. 이런 건 지금도 가능하죠? 이런 거는. 얘도 러프. 얘도 러프. 러프 가지고 계시는 원장님 잘 써오시고요. 네, 연락 주실 수 있으면 저희 센터 많이 연락 주시고 그럼 안녕.